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되게 죄송합니다. 정형익입니다. 보험어법도 맡고 있고, 손해사정 이론도 뒷부분 맡고 있고, 1차에서도 많이 여러분, 그렇게 두 과목씩이나 만나뵙게 되는데, 실제 이제 뵙고, 어떻게 강의하고 있고, 내년도 수업을 어떻게 지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 다 오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 사정으로, 막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이게 이뤄지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 우선 1차 과목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보험업법은요, 동영상 기본 강의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기본 강의는 가름할 거고요. 시험이 다가오면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 또는 핵심 요약 과정 이렇게 해서 2주 정도씩 특강 형태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활용해 갖고 효율적인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그 강의, 기본 강의는 물론 한 번씩 들어보고 효율적인 준비 운운해야겠죠. 그렇게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 교재 만들어져 있어요. 이도 편집이 돼서 아주 수험 교재답게 재밌거든요. 아, 오답 등이 나중에 확인되면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꼭 봐서 정정 받으시기 바라고요. 손해사정 이론은 올해 처음으로 유희철 교수님하고 나눠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점차 유희철 교수님의 이제 활약을 좀더 기대해 보는 방향으로 제가 운영할 생각인데, 기본 강의 역시 동영상 촬영됐고요. 요약 내지는 핵심 정리 또는 무슨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를 위한 특강이 역시 또 시험 임박했을 때 2, 3주 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2차 과목 중에 재물손해사정사, 기술 및 책임, 화재보험 실무 문제. 올해부터는 기본 강의, 뭐 모의고사 강의 이거 따로따로 안 하려고요.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2월부터 바로 시작할 기본 강의 및 전체 계산 문제 준비 과정 해서 약 7에서 8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초보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는 것서부터 계산 문제를 푸는 것까지 본인들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법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시험이 임박한 2차 때는 아마도 또 특강 형태로 그냥 모의고사 과정 정도는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기본 강의 충실히 다 들으신 분만이 가능하게 실제 시험 문제를 드려서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이제 재물손해사정사의 값어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죠. 의지가 있는 분만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또한 여러분의 해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여러분, 성취해내시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인사가 기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요,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선 교재에 대해서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한정해서 사인하고 가시면 네, 교재 30%까지 할인을 해드리고요. 1월에 개강하게 되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파격적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 50%까지 할인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강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원에도 별도로 여러분께 쿠폰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를 드리셨던 강사님들이 교수님들 대부분 이 저희 학원의 그 에이스 강사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그분들 위해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재직 중이신 노무사신님이신 서한준 교수님께서 신체손사의 근제와 배상 책임에 대해서 강의를 1월 달에 온라인 강의로 오픈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간호사로 재직 중이시며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서혜심 교수님께서 의학이론을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 온라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 강의 이름은 하이패스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동영상 보셨죠? 요 앞에 있는 호텔에서 했던 합격자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 가을에는 호텔에서 하는 합격자의 밤에 같이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를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학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손해사정사는 독학으로 전혀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학원을 저는 감히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독학으로 무려 10년을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요. 최근에 손해사정사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응시생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 합격자의 밤 행사에서 뵙기를 기원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